헤이데이가 비정상적인 양의 전기가 생태 도시로 흘러가는 걸 감지했네. 맞아요. 그 정도 양이라면 답은 하나뿐이죠. CPU 네트워크입니다. 아주 강력한 거요. 그거라면 우리가 가로챈 기갑단 신호를 해독할 수 있겠네요. 안타깝게도 그 네트워크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네. 아마 좀 돌아다녀야 될 겁니다. 너무 이목을 끌지 말고요. 수호자, 이 자산을 확보하면 붉은 군단과의 전쟁에서 판도를 뒤집을 수 있네. 하지만 실패하면 뒷일은 어찌 될지 모르네. 몰락자들이 이 타일을 돌파하려 한 모양이에요. 생태도시의 운영체제가 다시 작동하는 모양이네요. 역시! 운영체제 접속 단말기를 찾아봐. 그걸로 CPU 네트워크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저기요. 우리가 찾던 접속 단말기요. CPU 네트워크는 유지 보수구역 깊숙이 있어요. 아마다 여기가 맞을까요? 맞아. 거기야. 알겠어요. 위치는 파악했으니 내려가죠.
업체가 우리를 위해 지름길을 파놨네요. 땅에 있는 저 구멍으로 들어가죠. 이제 좀 군체 영토에 들어온 것 같네요. 그렇군. 무선 신호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게 불필요한 관심을 끌어선 곤란하니까.
자체가 경보를 못 들었을 리는 없겠죠. 움직이게 수호자. 지표를 찾긴 했는데 군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지면까지는 꽤 멀고요. 저기서 빠져나오긴 힘들겠는데요, 사령관님. 수호자, 생태도시 중심부까지 갈 수 있겠나? 그대를 데리고 올 사람을 보내겠네. 홀리데이. 네. 네, 갑니다. 이 길이 생태도시 중심부로 통해요. 거기 도착하면 빠져나갈 방법이 필요해요. 준비 끝났고 곧 이륙할 거야. 최대한 빨리 갈게. 아만다. 네. 빨리 가게. 몸 조심하고. 네, 사령관님. 만나자고. 다들 고생했네. GPU를 제어센터로 가져와서 신호를 해독하세. 드디어 희망이 보이네요. 놈들은 전능자라 불렀습니다. 붉은 군단의 정점이자 그 지도자가 평생을 바친 과업이죠. 도미노스 가울의 작품. 가울은 수백 개의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저항한 이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전능자는 행성을 소멸시킵니다. 야망을 꺾을 수는 없어요. 그가 원하는 건 여행자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죠. 전능자는 지금 우리 태양을 겨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패했고요.
우리는 여행자의 보호 아래 정착했네. 적이 공격해 왔을 땐 수백 년을 버텨낼 장벽을 세웠지. 이제 그런 장벽은 의미가 없어. 이 적이 우리 고향을 차지했네. 우리 빛을 빼앗았어. 이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네. 전력을 쏟아붓는다. 전능자를 상대로. 함대는 언제쯤 준비가 끝나겠나? 자발라님,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우린 죽는다. 하지만 함께 공격하면 우리 고향을, 우리 빛을, 우리 희망을 되찾을 수 있어. 목숨을 걸어야 하겠지만. 자, 내 화력팀이 필요하네. 아이코라와 케이드가 필요해.